짜잔. 아~ 네. 보고 계신 이 가루는 바로 이 시서스에서 추출한 분말입니다. 이 시서스는 인도 등의 열대 아시아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덩굴 식물인데요. 뜨거운 태양과 강한 바람을 이겨내고 자라는 이 강인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식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. 네. 인도의 전통의학서인 아유르베다의 이 약용식물로 등재되어 있고요. 영국 식품표준청은 시서스를 이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물로 등록했습니다. 그리고 유럽식품안전처에서는 2010년 이 시서스의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고요. 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 시서스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을 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저도 항상 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시서스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. 네.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? 네, 지금부터 이 시서스가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 네.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것 바로 지방입니다. 이 시서스에는 지방을 청소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. 바로 퀘르세틴입니다. 이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은 우리 몸속에서 지방이 축적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도록 돕고 또 뱃살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퀘르세틴 이외에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성분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두 번째 성분은 바로 이소람네틴입니다. 이소람네틴. 네, 이소라네틴은 우리 몸속에 쌓인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줘서 혈관에 노폐물과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 소화효소 분비가 활발해지면 분해와 흡수가 빨라지니까 지방도 더 잘 쌓이고 살이 찌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소람네틴이 이런 소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노폐물이랑 지방을 잘 분해해서 살도 빼주고 혈관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다 이거죠. 예, 저희 남편 때문에 제가 이제 혈관에 이제 건강에 예민하거든요. 네. 네,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. 이 살이 찔수록 몸속 중성 지방이 늘어나고 결국엔 이 중성 지방이 혈액에 둥둥 떠다니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또 내장 사이사이에 껴서 성인병까지 유발하게 되는데요. 이 시서스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. 실제로 이 비만성이 92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18.4% 감소를 했고요.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무려 50.5%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럼 실제로 체중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도 이렇게 수치로 알려주시면 확실히 믿음이 갈 것 같은데요? 실제로 과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별도의 식단 조절이나 운동 없이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2주 만에 체중은 2.46kg 감소했고요. 4주 후에는 체중은 4.35kg, 체지방은 5.1% 감소했습니다. 8주 후에는 체중은 7.4kg, 체지방은 7.9%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네. 그리고 시서스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의 허리 둘레는 8.6cm, 엉덩이 둘레는 9.1cm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